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플레임토이즈 철기강 쿠로카라 쿠리 38번 스타세이버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입니다. 방금 라이브를 끝내고 이제 바로 촬영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혹시나 나중에 하게 되면 좀 많이 좀 봐주세요. 20분이나 했는데 많이 안 봐주시네. 어쨌든 야 이거는요 지금 방금 전에도 LED를 켜보고 진짜 여기저기 한번 요밀조밀 봤지만 진짜 멋있네요. 아 솔직히 제가 한정판 진짜 싫어해요. 생놀이도 안 좋아하고 제가 좀 노란하는 것 같아서 안 좋아하는데 한정판은 한정판의 맛이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색감이 다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파이널 단쿠가 제품을 리뷰했을 때도 도색이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제가 이런 검은색을 좋아해요. 아니 남자분들이라면 아마 검은색 다 좋아하실 거라고. 근데 이 검은색과 보라색의 조합, 그리고 원래는 오토봇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디셉티콘으로 전향된 이런 악당 같은 느낌의 좀 검사 컨셉, 그리고 색깔까지 검정의 보라다. 야 이거는 뭐 말 다 했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뿔까지 약 23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약 597g, 아무 무장 안 채웠을 때 그 정도 무게가 나옵니다.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야 진짜 색감 깔끔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 디셉티콘 마크도 진짜 멋있고 이렇게 어깨 장갑도 진짜 깔끔하게 진한 보라색 느낌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리어 파츠, 그리고 얼굴도 색감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이 조금 잘 보이진 않아요. LED를 켜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허리 잘록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허벅지 도색이 좀 이런 느낌이에요. 막 되게 고급진 펄 도색은 아니고 좀 지문 묻는 듯한 그런 검은색 도색이라 만져주실 때 장갑을 껴주시거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철기강 플레임토이즈 제품들은 QC 자체는 되게 좋기 때문에 도색 까짐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관절의 헐거움 이런 부분도 없고 그리고 철기강 라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직까지도 관절들이 빡빡한 게 스타세이버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도 관절은 진짜 빡빡하게 설계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이쪽 종아리의 클리어 파츠 안에 와 이런 기계적인 표현 잘 해줬고요. 옆모습도 이런 용자물스러운 듯한 그런 자세, 허리 뒤로 그리고 살짝 중요 부위 내밀고 있는 듯한 이 자세, 야 너무 멋있습니다. 역시나 철기강답게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등판도 나왔습니다. 나사 자국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게 그냥 봤을 땐 장점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관절이 헐거워졌을 땐 조금 수리가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고요. 야, 이렇게 뒤에도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문이 묻는 검정 같아요. 잘 안 묻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묻어나오긴 묻어나오네요.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야 진짜 멋있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색 배치가. 그리고 얼굴 이렇게 살짝 숙여주고 용자물 포즈 딱 취해주시면 야 와 보이십니까? 너무 멋있어요. 이 자세가 제가 이 자세에 반해서 플레임 토이즈를 시작한 건데 사실 처음에는 욕 많이 했죠. 뭐하러 저런 자세를 취하지? 좀 이상한데? 야한데? 막 이런 생각 했는데 이게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봉되어 있는 루즈가 이렇게 날개에 들어가 있고요. 개봉기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날개 쪽에 에어캡 같은 게 돌돌 말려 있기 때문에 끝에 파손 없이 진짜 잘 온 것 같습니다. 제 원래 일반 스타세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한쪽에 파손되어 있는데 진짜 깔끔하게 잘 왔고요. 검은색 도색이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지문 묻는 그런 검은색 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색감 자체는 이렇게 퍼플 들어가서 정말 잘 어울리고요. 와 이런 식으로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칼 한자로 들어가 있고요. 뭐 연장 기믹 당연히 그대로 들어가 있고 등판에 꽂을 수 있는 이 조인트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총 두 자루 그리고 조그만 칼 꺼낼 수 있는 이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야 이렇게 사이버트론 언어 같은 거 적혀 있고 이게 색감이 바뀐다고 어쩜 이렇게 달라지죠? 느낌 자체가 진짜 다릅니다. 스타세이버랑은 스타세이버는 좀 용자물 검사 느낌이었으면 얘는 조금 타락한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노리고 도색을 해준 거겠지만
아, 이렇게 깔끔하게 칼 들어가 있고요. 이거 나중에 알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총으로도 써줄 수 있어요. 이 칼집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고 총처럼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옆에 달 수 있는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펄두색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 검은색이 지문 묻는 이런 느낌의 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장갑을 끼고 만지셔야겠죠. 그 다음에 클로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살짝 펄도색으로 들어가고 왔네요. 이 검은색은 아니, 전체적으로 펄도색 이렇게 내줬으면 더 고급졌을 텐데 여기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수철 기믹도 잘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방패. 이야, 와, 이게 진짜 검은색이 멋있네요. 확실히 이렇게 디세티콘 마크로 바뀐 것도 멋있고, 뭐 일반 스타 세이버도 멋있는데 이런 다크 스타 세이버도 진짜 멋있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당연히 한정판이니까 멋있어야겠죠. 뭐 가격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쨌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이면서 특전판입니다. 제 스타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판을 구매했었는데, 이 제품은 이제 특전 버전의 한정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 낄 수 있는 듯한 손가락 두 개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냥 다른 얼굴 파츠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얼굴 파츠가 LED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 스타 세이버도 들어가 있긴 한데 불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LED가 빨간색으로, 이야, 멋있네요. 이런 전선 끊어지는 거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까딱까딱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전판에 들어가 있는 이 총 한자루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거치대는 이렇게 벌려줄 수 있고요, 접어가지고 닫아주고, 여기 끝에도 이렇게 연장 기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총탄 같은 경우에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코프 같은 것도 열어줄 수 있고요. 저는 스타세이버 일반판만 가지고 있어서 총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야, 총이 있으니까 확실히 더 멋있습니다. 여기 윤활제 바른 거 보이세요? 어우, 윤활제 조심하세요. 미끄러운 거.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은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 당기면 개머리판도 나오고요. 이렇게 내려주고 연장해주고 스코프 이렇게 빼주고 안쪽에 있는 여기 총탄까지. 야, 이렇게 멋있어지는 살짝 저격총 느낌의 총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또 큰 총에 사족을 못 써요. 자기 몸만한 무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멋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특전판이 총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 LED 한번 켜보면은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쪽 뽑아서 이렇게 켜줘도 되고요. 아우, 빨간불. 야, 빨간불입니다. 진짜 이게 일반 스타 세이버 불인데 여기는 파란불, 여기는 빨간불. 야, 진짜 뭐 조형 자체는 똑같이 쓴 것 같은데 이 색 배합 때문에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 진짜 좀 더 사악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야, 이 대립구도 진짜 멋있네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얼굴은 이렇게 켜주고, 이 가슴 파츠 이렇게 빼줄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빼준 다음에, 뭐 처음에는 실 같은 거 다 껴져 있으니까 실 다 빼주고 여기 스위치 옆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쪽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 열어서 이렇게 켜주고요. 반대쪽도 열어가지고 LED.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부품 살짝 빼준 다음에 여기 뒤에 열어서 이쪽에 조인트 빼서 버튼 열어주고요. 옆에는 다시 뚝 딸깍 소리나게 껴주고, 여기 옆에도 동일하게 살짝 빼준 다음에 여기 뒤에 부품 빼주고 스위치 켜주고 다시 닫아주고요. 야, 이렇게 껴주시면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의 LED가 다 켜집니다. 제가 카메라 감도나 카메라 조명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색감은 이렇게 빛 번짐이 있겠지만, 야,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보라색이랑 검정색 조합은, 야, 죽이는 것 같아요. 일단 눈도 빨간색이고 되게 사악해진 스타 세이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360도 돌릴 수는 있는데 뒤에 전선이 있기 때문에 절대 360도 돌려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고 아래쪽으로. 와, 야, 너무 멋있다. 어쨌든 이렇게 숙일 수도 있고요. 위로는 살짝 보기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부품이 있기 때문에 뿔도 조심해 주시고 살짝 이렇게 위로 들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부품 살짝 들어주시고 팔 일직선으로 뻗어줄 수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접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손목은 360도 돌아가고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가락 같은 거야 이렇게 파츠들이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그런 파츠를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도 빡빡한 관절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허리 운동 해줄 수 있고 앞으로도 이 정도로 숙여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살짝 꺾이고 허리는 요 정도로 살짝살짝씩 돌아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어느 정도의 가동성만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쿼트 치워주고 이렇게 관절 앞쪽으로 일직선, 그리고 뒤로는 살짝 걸려서 조금 가동성이 애매해지는 것 같고 옆으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빡빡한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다 접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관절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살짝살짝씩 돌아가고요. 발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접힌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뒤로도 이렇게 꺾어질 수 있고 안쪽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옆으로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편이고 앞에 발가락도 요 정도로 접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이렇게 다 껴줄 수 있습니다. 옆에 어깨 파츠 이런 식으로 다 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옆에 있는 조인트 군형에다가 처음엔 조금 조인트가 빡빡하기 때문에 진짜 파손 조심해 주셔야 돼요. 비싼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 칼 채워줄 수 있고요. 여기 옆에도 살짝살짝 돌려주면서 이렇게 껴주고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동도 됩니다. 이 부품 같은 경우에도 빡빡하기 때문에 잘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클로를 껴줄 수 있고요. 방패를 끼려면 클로를 또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교체 중간에 한번 하자면 이런 식으로 빼서 그냥 이런 일반 얼굴 딱 하고 껴줄 수 있는데, 야 얘는 일반 얼굴도 멋있네요. 와, 원래는 일반 스타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얼굴 끼면 별로 안 멋있거든요. 와, 근데 얘는 딱 투구 벗은 듯한, 오 와 씨. 야, 멋있습니다 진짜. 어쨌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부품에다가 여기 네모난 부품 조인트 맞게끔 날개 살짝 이렇게 접어가지고 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껴주면 블랙 에디션 스타세이버의 쿨 무장이 완성이 됩니다. 야, 진짜 이게 카메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진짜 아쉽네요. 카메라를 사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풀 무장을 채워줄 수도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클로 뺀 다음에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껴주고 방패를 돌려주면 이렇게 방패까지 장착해줄 수 있고, 대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이 조인트에 맞게끔 여기 뒤에 이 등딱지에 있는 부품에 이렇게 대검을 파지해줄 수도 있고요. 그럼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야, 가까이서 보시면은 확실히 스타세이버도 무장을 다 채워줘야 돼요. 이런 어깨 파츠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느낌이 다르고요. 이런 클로나 방패, 허리춤에 있는 칼,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방패,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에 뭐 대검까지 장착해줄 수 있고, 뒤에 달려있는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펴줄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플레임 토이즈가 진짜 가격은 비싸요. 돈값을 하냐 라고 하면 솔직히 가성비가 좋진 않다 라고 진짜 정말 솔직하게 누구나 다 말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플레임 토이즈만의 매력이 있어요. 진짜 뭐 리파인된 조형들도 그렇고 진짜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 멋있게 잘 뽑아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스타세이버와의 비교입니다. 야, 솔직히 이런 도색값이 더 많이 들겠죠. 이런 색색별로 내주는 도색이 더 비쌀 텐데, 야, 이 네메시스만의 진짜 매력이 있어요. 블랙 에디션. 그래서 제가 진짜 솔직히 진짜 한정판이랑 생놀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매우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철기강 특유의 그 관절 헐렁거림만 나중에 오지 않는다면 일단 한정판이니까 매력이 있겠죠. 이거는 다시는 안 나올 그럴 제품이에요. 그래서 철기강 탄 파워버스트 버전 같은 경우에도 진짜 피가 많이 붙고 이젠 구할래야 좀 구하기도 힘든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도 일단 한정판이라는 거에서 좀 의미가 깊고요. 일단 한정판이라고 그냥 생놀이 똑같은 조형만 내줬다는 맞아요. 솔직히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색배합을 너무 잘해줬고요. 진짜 한정판이니까 그냥 칼라 한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철기강 플레임 토이즈 쿠로카라 쿠리 스타세이버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